일단 출연 제안 받고 그 여러 예능 스타 PD분들한테는 항상 같이 하는 그 페르소나? 출연자분들이 있잖아요.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요. 할 건데 할래? 네. 그냥 그랬습니다. 그럼 앞으로도 어떤 종목이 돼도 그럼요. 저는 콩으로 매주 만드는 걸 예능화 하자. 그래도 전 중계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. 네. 대단합니다. 그럼요. 공부하고 하면 됩니다. 네. 근데 럭비라는 스포츠가 그 지금 최강야구 통해서 많이들 스포츠 예능에 대해서 보시지만 최강야구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. 최강야구는 예능의 탈을 쓴 스포츠 드라마예요. 네. 거기서 나오는 뭐 기승전결부터 시작해서 짜릿함을 감정을 느끼고 결과가 나고 그런데 저는 최강 럭비를 중계하면서 그리고 방송하면서 사실 럭비라는 종목을 처음으로 방송을 했는데 이 최강 럭비는 예능의 탈을 쓴 스포츠 다큐멘터리다 이렇게 느꼈습니다. 그러니까 드라마와 다큐다. 정말 그 장찬 PD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왜 이렇게까지 하라 하지라는 생각을 토너먼트 첫 경기 계속 그렇게 느끼면서 했어요. 저도 준비도 많이 하고 뭐 유럽에서 그리고 호주에서 펼쳐지는 대회들 보면서 연습하고 했을 때는 못 느꼈었던 감정들이었는데 실제로 제가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이 뛰면서 부딪히고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니 왜? 왜이 정도까지 하지?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면서 중계를 하고 또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아마 그러면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? 처음에는 분명 그러실 것 같아요. 처음에 이제 뭐그 대진결정부터 시작해서 보실 때는 재밌네 재밌네. 근데 왜 저렇게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보실 때는 울고 계실 겁니다. 단언할 수 있습니다. 네. 실제로 울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중계하면서.